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의 단위기간을 더 길게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등 시장과 소통해 필요하면 정책을 보완할 것이란 뜻을 회의에서 밝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응답자는 60.4%, 그 반대는 33.4%로 집계됐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특히 20에서 40대 남성과 60대 이상 여성, 자영업과 사업 직업층 등에서 부정적 여론이 상당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핵에 걸리는 학생이 연평균 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결핵에 걸린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2014년 538명, 2017년 336명으로 4년간 총 1,77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이 73.3%를 차지해 초중생보다 비율이 크게 높았습니다. 박 의원은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결핵 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도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을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준열 도의원은 독도에 사는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북도는 민간인 정착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독도 주민에게 매달 7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가구 소득 증가 등 상황이 바뀐 만큼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